네, 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네, 양평 단월 고르셉의 전국 탁구대회 오늘 갔다 왔는데, 개인 단식 8강 경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선은 2승으로 이제 조 1위로 올라갔고요. 16강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촬영을 안 했어요. 네, 조금, 경기장이 조금, 그때 사람도 많고 붐벼서, 정신없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8강에서 이제 성병환 선수랑 만나게 돼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성병환 선수는 저랑 안 지는 꽤 오래됐어요. 뭐 그렇게 친분이 완전 두터운 편은 아니지만, 과거 한 2010년? 2011년? 그때 한 2부 결승인가 준결승인가 여기서 한두 번 제가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거의 모든 게임이 다 3대2였던 것 같습니다. 3대2로 서로 다 빡빡했던 것 같고, 경기 내용이. 그 제가 알기로 성병환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선수를 조금 하셨고요. 과거에는 원래 쇼핑풀이셨어요. 키가 크신데, 쇼핑풀 패널더로 쇼트도 잘하시고, 스매싱도 잘하시고. 그래서 엄청 까다로운 선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시합장에 많이 나오시진 않는데, 그래도 종종 가끔 보이시는 것 같고, 아직까지 실력이 유지가 되고, 아직도 잘 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치면은 랠리도 많이 될것 같고, 좀,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 8강에서는 제가 찍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8강전. 성병환 선수는 이제 서울 쪽에서 탁구장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관장님이신데. 자, 한번 이제 1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처음부터 서브미스. 약간 기운이 좋았습니다. 네, 돌아서서 선제로 이게 드라이브 잘 거셨고요. 지금 미스는 하셨지만 지금 또 돌아서서 선제로 거시는 거 보고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저 선제를 잡으시고 과거에 쇼핑풀 쳤던 이력이 있어서 스매싱을 굉장히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뒤에서 잘 받고 달려가서 조금 찬스라고 생각했던데 제가 코스를 너무 많이 빼는 바람에 아, 이거 너무 아까웠는데 빨리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제. 지금 초반인데도 벌써 선제를 다 잡으시더라고요. 또 선제죠? 선제 이은 또 스매싱. 아, 그래서 요때부터 벌써도 아마 아,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제하시고 그래서 이제 쇼트로 좀 반격을 했던 것 같은데 좀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게 6대2로 됐으면은 아마 벌어져서 조금 힘들었을 텐데 5대3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팽팽한 편이거든요. 요건 제가 급했어요. 지금 제가 스매싱으로 몇한 두세 번 때려 맞으니까 이제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급해서 리시브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이거 미세하게 엣지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다 거시길래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조금 게임하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돌아서 선제 걸으시길래 포핸드로 한번 뺐습니다. 포핸드로 뺀 이유는 이걸 득점이라기보다 내가 포핸드로 빼니까 돌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상대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근데도 도시더라고요. 저 시스템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3구 가볍게 올리고 상대가 받았을 때 스매싱. 3구 5 시스템이 확실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거의 11년, 12년 거의 이 정도만에 치는 것 같아서 서로의 스타일을 서브를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냥 서로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예, 서로 그냥 3대2 피터지고 막 힘들었던 기억만 있었고 진짜 오랜만에 쳐봅니다. 그래서 약간 추억의 약간 느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랑 약간 2부에서도 약간 경쟁하던 선배님, 어떻게 보면 선배님인데 선배님하고도 이렇게 다시 한번 치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1세트는 제가 선제를 계속 당하면서 이제 2세트를 들어갈 때 당연히 이제 선제를 어떻게 묶을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구 오고 또 상구 오고 안 맞으려고 상구 올릴 때 제가 코스를 뺐던 것 같고요. 자, 제가 돌아서 선제를 거는 거는 이제 선제를 제가 오히려 이제 안 맞으려고 제가 평범하게 줘서는 이제 계속 아까 1세트처럼 끌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도 네트는 맞았지만 제가 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네트 맞고 돌려고 한 건 이제 의도를 들켰기 때문에 지금은 돌면 안 됩니다. 다리도 빠르세요. 요거는 제가 돌까봐 일부러 짧게 서브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라고 유도를 하고 짧아서 세게 못 치게끔 제가 일부러 유도를 했습니다. 아, 이거 조금 아까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보다 1세트보다는 제가 자꾸 선제로 먼저 가는 게 뭐 제가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요 선병환 선수의 장점은 뭐 스매싱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게임 해보니까 집중력하고 화이팅이 너무 좋으세요. 집중력하고 화이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더라고. 집중력 있고 화이팅 있게 끝까지 하시면은 이게 쉽게 포기를 안 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돌려고 하는 걸 의도를 보고 벌써 포인트를 빼는 거 보고 역시 구력이 만만치 않으시구나. 2세트 7대5 지금 1조 당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꽤 오래 쳐서서 엄청 단단하세요. 아, 이건 제가 지금 찬스였는데 요거 좀 아까웠었어요. 제가 끝냈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오히려 점수 좋습니다. 네, 이렇게 쇼트 싸움 가면 제가 좀 유리했던 것 같은데 이 선제를 어떻게 막을까 그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와, 이것도 이거 선제 안 주려고 제가 리셉을 잘 했는데도 이걸 돌아서서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때리시더라고요. 저 남자 선수들이 저렇게 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좀만 길면은 다 선제로 하시니까 아, 이게 2세트 지니까 이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2세트 제가 이제 조금 공격을 더 많이 해서 선제를 막으려고 했는데 조금 풀릴 것 같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3세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2대0 치고 있는데 이럴 때 3대0, 4대0까지 벌어지면은 못 쫓아가요. 그래서 초반에 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부터 포핸드로 뺀 게 이제 더 발을 묶으려고 돌지 못하게
이것도 어쨌든 제가 자꾸 돌려고 한 것도 이것도 선제를 자꾸 안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라기보다 서로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병환 선수는 어떻게든 선제를 잡아서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저는 어떻게든 저 잘하는 플레이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기술적인 건 좀 작은 부분이고, 이렇게 큰 부분, 머리 싸움이나 좀 이런 부분이 되게 게임하는 데 중요해요. 아, 이것도 좀 어려운 자세에서 스트레이트로 너무 잘 때리시더라고. 저는 사실 드라이브 거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드라이브 걸면 제가 받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때리면 제가 조금 까다로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6-3. 지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리드를 하고 있네요. 서브미스. 이렇게 약간 이제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역전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조금 흐름이 온 것 같아서, 아, 이때 좀 더 치고 가야겠다. 네, 흐름을 타야겠다. 이렇게 자꾸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이럴 때 제가 자꾸 몸도 움직이고 그러면 몸도 풀려서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번 세트 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포핸드로 길게 놓던 것 같은데, 제가 미스했습니다. 또 넣었죠. 이것도 아마 이번 세트 아직까지도 진 걸로 생각해서 놓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두 포인트 잃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엣지 나왔고, 그래서 9-6 되니까 이제는 승부를 모릅니다. 아까 송병환 선수가 화쪽으로 두 개 써보는 게 되게 잘하신 거예요. 승부의 포인트를 아시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역전의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놓으시는 거라. 역시 게임수가 장난 아니시더라. 네, 어쨌든 이번 3세트는 이제 잘 마무리돼서 이제 조금 풀렸다, 이제부터 잘해보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선제는 어떻게 막 묶을까, 선제를 묶는 방법이 많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묶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걸어도 되고, 좌우로 흔들어도 되고, 상대가 이거는 서로 잘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잘한 포인트고, 상대가 짧게 놓을 때 내가 또 짧게 놓으면은 상대가 커트 될 때 그때 내가 먼저 선제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선제를 막으려고. 네, 2-1. 이번 세트 초반에는 약간 밀렸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자세에서 어려운 디펜스인데, 디펜스 중에 좀 어려운 디펜스였는데, 제가 운 좋게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3-3. 서미스. 연속 두 번 서브미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5-3이 돼서, 아, 이번 세트 이게 흐름이 좋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브미스 두 개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본인 미스가 생기거든요. 이 흐름 때문에 이게 또 이게 쫙 벌어지는 타이밍입니다. 6-3에서 요거 잘 빼고, 요 찬스 볼인데 요걸 놓쳐서, 아, 요거 들어갔으면 이제 7-3 되면 거의 사실상 이번 세트는 거의 제 쪽으로 넘어오는 게 많은데, 그 좋은 흐름을 제가 또 제 스스로 또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 흐름을 찾으려고 제가 이번 영상 공격을 했던 것 같고요. 7대4. 또 서비스. 이번 세트 세 번째 해주셨어요. 이러면 이제 성병환 선수님은 이제 조금 기가 죽고 저는 좀 기가 삽니다. 네, 9대4. 네, 그러니까 점수가 금방 벌어졌죠. 네, 10대4.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이번 세트는 그냥 서로 이럴 때는 벌써 4세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음 5세트를 생각하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2대2 5세트 결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승도 뭐 이제는 사실 결승이지만은 흐름은 제가 좋거든요. 제가 2대0으로 지다가 2대2까지 따라온 거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누다가 5세트 시작할 때 백서블 넣었어요. 지금 이거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작전을 변화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통하니까 한 번 또 넣습니다. 또 넣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안 누다가 이제 따라잡히니까 작전을 변화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게임에 잘하시는 거예요. 노련하신 거고. 제가 원래 백서블 뭐 그렇게 많이 타는 건 아닌데 안 누다가 누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 좀 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되게 노련한 겁니다. 네, 어느덧 벌써 5세트도 4대0입니다. 잘 따라가고선 이게 초반에 또 벌어져서. 근데 이건 마지막 세트라 뭐 끝까지 밀고 늘어지려고 지금 백서브 넣었는데 네트 맞았죠. 그러니까 약간 서브 미스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불안해서 이제는 못 눕니다.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이제 포인트 서브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서브를 탔습니다. 자, 5대1 내고 이제 코트 체인지 하면서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포기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근데 요게 좀 나가서 요게 좀 컸습니다. 점수가. 5대2. 5대3. 예, 그래도 다행히 금방 따라잡아서. 아, 요것도 제가 쇼트가 좀만 늦었으면 아마 제가 스매싱 당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세게 밀어서 신경원 선수가 좀 덜 돌아서 밀려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거 들어가고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제가 이번 5세트에 4대0으로 지다가 이제 5대5까지 따라잡으니까 아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대5로 역전하고선 아 이제 이길 수 있겠다 약간 이제 이런 희망을 좀 받고 희망을 좀 가지면서 좀 했었는데 아 여기 아깝습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또 빨리 끝내려고 좀 백서브 더 하고 랠리 더 이어갔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범실로 미스를 하니까 다음에 리시브까지 이게 이어서 또 이렇게 공격까지.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 두 점, 세 점 금방 이어지거든요. 탁구는 흐름으로. 아우, 네 점 연속 좋네요. 아까 그래서 그 6대5 포인트가 제가 좀 아까웠습니다. 그 포인트를 이겼으면은 조금 편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제 선제를 주면서 이제 10대7 이제 매치 포인트에 몰렸습니다. 5세트 10대7.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돌까봐 제가 포핸드로 찔렀는데 지키고 계셨는데 조금 준비가 늦어서 나갔습니다. 10대9.
네, 네, 살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요거 제가 일부러 돌아서 살살 올리게 만들고 제가 그냥 돌아서서 맞드라이브 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작전으로 들어간 거. 아, 리시브 범실. 중요한 데서 이렇게 좀 쉽게 먹으면은 너무 아까운데요. 어떤 서브를 넣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튀기다가 이제 나가서 다시 질수. 자, 2대 21, 대 11. 그러니까요. 아,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닌데. 어, 처음으로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한 점만 따면 돼서, 아, 어떤 서브로 할까, 어떤 서브로 할까 생각 많이 하다가 안 놓던 길게 놓고 찌르려고 했는데, 아, 여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갔다면 끝난 건데 이걸 컨트롤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소우미스 다시 한번 기회 봤습니다. 자, 이런 기회는 다시 잘 안 옵니다.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매치 포인트. 아, 서브가 좀 길었어요. 기니까 또 손재 많았어요. 아, 이러고서 왜 내가 그 서브를 넣었을까 막 자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입고 다음 걸 준비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이제 손재를 좀 당했고요. 긴장하니까 좀 리시브가 좀, 제가 원래 튀기는 것도 잘하고 흘리는 것도 잘하고 짧게는 것도 잘하고 하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이제 2대2 15대 1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병환 선수랑은 정말 오랜만에 게임 해봤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선제 싸움과 이제 선제 싸움을 안 주기 위한 이제 그런 저의 작전 변화, 또 그거를 선제로 이끌기 위한 이제 송병헌 선수의 작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눈에 안 보이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조금 전체적으로는 아쉬웠는데 그래도 재밌게 게임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